한가요 권순일 선생님입니다. 육무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당일은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이제 시험지 받아가지고 딱 풀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점만 핵심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난도는 이제 너무 쉬웠다. 선생님 피셜 최근 4개년 동안 역대 최악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허탈한 시험이지 않았나.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아, 그리고 여러분들 육모, 뭐, 나는 어려웠는데. 아, 그래서 선생님 말 듣고 막 실망하고 그런 친구도 없을 것 같고요. 없어야 됩니다. 육모는 중간 점검,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그냥 깔끔한 실무에서 한번 했다. 라는 생각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지, 막큰 의미 부여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도가 좀 쉬웠다고 느낀 친구들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방심할까봐. 아, 역시 사회문화는 한두 달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할까봐 선생님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작년에 많이 당해봤을걸요?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작년 보면은 6월, 9월이 굉장히 무난했어요. 근데 수능이 역대급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난도가 되게 높았고, 1컷도 역대 낮았고요. 9개 탐구 과목 중에서 1컷이 아마 가장 낮았을 거예요. 정법과 나란히. 표준 점수도 높았는데, 역시나 뭐, 백분율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수능 난도에 직결되는 난도라고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수능 난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했다가는 작년처럼 큰코 다칠 수 있으니까 역시 사회문화는 개념도표 기본기를 잘 다지시고 그 다음에 실무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출만 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 자체 대학된 실무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타임어택이 9개의 탐구 과목 중에서 가장 심한 편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수능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수능을 보는지 좀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는데, 수능 막바지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2027년부터 수능 체제가 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지만, 바뀐대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그때 수능을 임한 친구들은 뭐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뭐 다르게 생활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24년 2월에 어떻게 수능이 바뀔지 교육부가 발표한다고 했는데, 뭐 다들 궁금하죠. 진짜 도대체 수능을 대체할 어떤 평가 방식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뭐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딱 수능 4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재수 이상 응시율이 30% 넘을 것이고 점점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평가원이 수능을 쉽게 낸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작년처럼 6월 9월 때 회피하다가 수능 때 우는 그런 상황 만들지 마시고 애저녁에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실무 많이 연습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진땀 빼는 고난도 실무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시험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 구성은, 전반적으로 쉬웠는데, 개념 16개, 도표 4개. 그래서 40점, 10점, 총 50점 만점인데요. 작년 수능하고 배점은 똑같습니다. 도표가 4개 나왔는데, 허탈할 정도로 굉장히 쉬웠어요. 선생님 육모 대비해서 쿼리를 2개나 개설했는데, 육모 대비 손금 모의고사. 네, 그 다음에 손쉬운 EBS. 근데 그게 약간 허탈할 정도로 좀 쉽게 나왔는데, 손쉬운 EBS는 뭐, 여러분들이 육모 대비가 아니더라도 1회 독하기 좋은 단기 특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좀 특이한 문항들이 좀 있었죠. 여러분들 9번은 삼지선다가 나왔네? 과탐인 줄? 처음에 선생님 인쇄 오류인가? 제시험각인가? 막 이랬는데. 예, 네, 사회문화에선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삼지선다가 나왔고, 9월 정답은 1번입니다. 요런 거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모의고사 반영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아무래도 여러분들 어렵다, 뭐 징징 될것 같은데, 10번은 얘들아, 작년 6월 모의평가, 그리고 작수, 그 오답률 96%, 10번 문항이죠. 그거 그냥 응용한 거예요. 기온에서 미온으로 자료가 늘어났을 뿐, 푸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20대 평균 임금의 각각 배율을 곱해서 수혜 대소 비교하는 문제로, 사실은 좀 보면서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 평균 임금 유형은 너희들 알잖아. 총 임금도 낼수 있고 전체 평균 임금, 가정 평균 낼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것만 약간 물어본 그런 느낌? 그래서 충분히 이 이후에 이런 유가 나온다면 어렵게 응용이 돼서 예를 들어 취업자 수를 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가정 평균 구할 수 있겠죠? 총 임금도 구할 수 있겠죠? 뭐 그래서 빈칸을 여러 개더 뚫어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응용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잉?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이 신유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비율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빈곤율과 개념이 섞인 그런 문제인데요. 여러분 보고 뜨악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으나 빈곤율 개념만 잘 아시면 무난하게 풀수 있는 침착하게만 푸시면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어본 것도 뭐 공공구조의 특징 물어봤고 그다음에 가구수나 인구수 이렇게 물어봤는데 계속 말씀드렸죠. 빈곤은 이제 가구를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고 그리고 인구수는
부부가구의 인구는 당연히 가구수에 곱하기 2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네, 쉬운 문항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뭐 특별히 코멘트 드릴 문항들이 많이 없을 정도로 난도가 좀 무난했다. 근데 조심스럽게 선생님이 느껴지는 바는 좀 있어요. 작년 수능에 이어서 기조가, 요즘 뭐 문해력 문제다, 문해력 문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시문이 약간 독해력을 요구하는 그런 제시문들로 좀 지향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13번인데요. 밑줄 친 기억, 침묵의 연합이라는 부분은 앞뒤 맥락을 잘 정확하게 읽은 친구만 이게 주류 집단이라는 걸 포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1960년대에도 지속된 침묵의 연합이라는 사회 전반적인 풍토까지 읽어야, 그러니까 밑줄만 읽어서는 이제 잘 파악이 안 되는, 예, 그런 이제 좀 그런, 예,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도 뭐 쉬운 실제로 명목론도 사실은 제시문을 좀뭐 사회계약서를 등장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 독해를 조금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독해 연습이 되는 친구들이 조금 잘 보는 문항들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선생님이 이제 PDF 공지사항에 총평 글로 남긴 거, 그리고 최근 4개념 띰별 기출 분석 이런 것도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모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이제 바빠지겠죠. 훨씬 더. 왜냐면 이 육모 경량을 반영해서 전공자 엔제도 내고 또 파이널 성품 모의고사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큰 걱정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수능 난도하고 직결되는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길 바래요. 선생님 예상컨대 1컷은 47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이고 난도가 쉬웠어요. 쉬웠고, 예년과 비슷한 주제들을 물어봤고, 이거 뭐야 할 정도의 신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거 수능보다 굉장히 쉽게 된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능 대비해서는 진땀 빼는 실무 연습 정말 많이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작년에 우리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예, 6월, 9월 쉬워도 수능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육모 본 당일은, 네,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현장 강의 근황, 네, 왜 현장 강의 중단했냐고 많이 물어봐서 근황도 잠깐 소개를 해드려요.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올해 6월부터는 현장 강의가 아예 없습니다. 뭐 복귀하거나 재개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아예 계획이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 선생님 윈터 때부터 쭉 따라온 권소님들한테는 너무너무 미안해서 선생님 마음이 조금 무거운데 어쨌든 온라인은 예정대로, 예, 아무런 변동 사항 없이 커리큘럼이 진행될 예정이고, 선생님 현장 강의는, 예, 내년 윈터 때,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예, 복귀할 예정입니다. 예정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쌤도 이제 많이 아쉬워요. 현장 강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막 기숙 러셀 아이들도 막 벌써 보고 싶고. 올해 이제 대치러셀, 분당러셀. 분당러셀은 막 리액션이 원래 없긴 하지. 거의 지옥색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대치러셀, 분당러셀 친구들도 많이 아쉬운, 예, 부분인데, 네,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선생님과는 인강에서, 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사회 문화는, 예, 무난했지만 방심하지 말자. 이게 수능 난도는 아니다. 라는 점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 아직 진입하지 않았거나 과목 선택을 변경한 친구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사회문화는 더 이상 한두 달 해서 1등급 노릴 수 있고 그런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시작을 해주시고, 그리고 개념과 도표는 강의가 필수고, 실무 연습 타임어택 느끼면서 굉장히 많이 빡세게 실전하고 비슷하게 많이 해야 된다는 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캐스트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